예를 들면 내가 80kg야. 80kg에 내가 지금 체지방이 한 18%야. 그렇게 입력을 하면 여기 아래 기초대사량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요. 이 기초대사량이 계산이 되었으면 내 그러면 활동 개수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그 활동 내용이에요. 요거 입력하기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 내가 하루에 8시간을 자요. 걷는 거는 안 해. 난 안 걸어.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 업무를 8시간을 해. 그리고 운동을 2시간을 해요. 그리고 밥을 2시간을 먹어. 출퇴근하는데 내가 왔다 갔다 한 2시간 써. 그 다음에 휴식 2시간을 해. 그럼 이 사람의 활동 개수는 1.5예요. 이 활동 개수가 뭐냐면 내 기초대사량의 예를 곱한 수치예요. 그럼 이만큼이 내가 추정하는 하루에 쓰는 칼로리 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몸무게가 80kg야. 그러면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을 그럼 얼만큼 먹어주면 되냐? 단백질 양 같은 경우에는 1.6에서 2.2까지 먹어주면 되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이제 먹어주면 되는데, 그러면 이 칼로리가 이게 칼로리예요? 이렇게 이제 먹어주면 되고, 그러면 지금 여분의 칼로리가 이 정도 남는 거잖아요. 이제 이 정도 남았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뭐지?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0.6 보통 이 정도 먹죠? 이거 해서 이거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0.6 0.6이라고 하는 건 보통 60%. 또60%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계산이 편해요. 이렇게 되겠죠. 칼로리가. 됐죠? 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일단 그러니까 칼로리라든지 식단을 계산을 할때첫 번째 단백질 양부터 계산을 하세요. 단백질은 계산하기가 편하잖아. 왜냐? 내 몸무게에 따라서 얼만큼 먹을지 얘기를 하면 되니까. 단백질 체중 키로당 1.6에서 2.2 먹어주면 되죠? 단백질을 정한 다음에 내가 그럼 이 단백질을 먹기 위해서 섭취해야 되는 지방량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고기를 먹어, 혹은 계란을 먹어, 그거를 먹을 때 같이 딸려오는 지방량이 있죠. 걔네들을 그러면 내가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지방량이 어느 정도 계산이 되죠? 그럼 계산을 해. 그걸 넣어. 그런 다음에 탄수화물을 넣어요. 그리고 탄수화물과 지방은 이제 전체 칼로리에서 해주면 되고, 그러면 탄수화물도 물론 지방이 없 보통 탄수화물과 지방이 결합되어 있는 식품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사실상 얘들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거는 보통 몸에 안 좋은 식품들이 대부분이야. 탄수화물과 지방이 결합되어 있는 식품들을 생각을 해봐요. 탄수화물과 지방이 결합되어 있는 식품들은 몸에 안 좋은 식품들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탄수화물 넣어. 그러면 보통 탄수화물을 60% 넣고 아니면 더 넣어도 돼요. 근데 지방을 나머지를 또더 넣어주면 이제 조금 더 내가 여유 있거나 아니면 맛있게 먹을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식단 짤때 편해요.